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완정역 역세권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약 한 7분에서 10분, 그 사람 걸음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는데 10분까지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총 11개 동으로 해갖고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일부 세대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있고 테라스가 없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주인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도 인하를 했지만 무입주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대단지 빌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단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위치랑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저는 집 내부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안에 들어와서 오늘은 전실 말고 거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이즈가 지금 폭이 3800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좌측편으로 의자가, 쇼파가 4인용 쇼파가 들어가 있는데도 제가 이 끝으로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4인 쇼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이게 TV 아트월 쪽, 네, 타일이 이제 좀 포세린 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밑에 지금 이거 바로 밑에 쪽에 이제 콘센트가 있거든요, 뒤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벽걸이로 하셔도 충분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목 같은 거 안 받고 무타공으로 많이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이 주방까지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주방, 거실 창문과 주방 창문을 열어두면 마통풍이 정말 잘 돼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갖고 그렇긴 한데 이쪽만 열어놔도 바람이 상당히 잘 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이 되게 시원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괜히 긴팔을 입은 게 아닙니다, 오늘. 네. 주방 같은 경우는 D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리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해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 들어가 있고 상부장 하부장이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 하나 나무를 할 데 없이 짜투리 공간까지 전부 다 살려서 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 밥솥 넣는 공간, 슬라이딩 서랍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이제 주방 다용도실, 여기 린나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뭐 이쪽으로 해갖고 타워형으로 해갖고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병렬로 설치하셔도 되고, 나머지 공간에는 뭐 팬트리 짜서 수납 공간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있으면 김장철이잖아요. 김장하셔도 됩니다. 한 네 분이서 들어와서 김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 첫 번째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제가 지금 저는 오늘 1층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이제 밖에 동강 거리가 상당히 많이 넓게 돼 있어 갖고 막힘 없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3800에 3000 나오거든요, 이 벽까지만. 그러니까 침대 킹 더블 사이즈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고도 조금 공간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는 안마 의자 놓고 안마 의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자그만, 크진 않아요, 자그만한 드레스룸 하나와 그리고 파우더룸 이렇게 양옆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부부 욕실이 정말 사이즈가 커요. 여기다 이제 물받이 하나만 설치하신다고 하면은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까지도 충분히 나옵니다. 해바라기 수정까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 화장실이 작으면 이거 절대 설치 못해요. 왜냐면 옆으로 다 튀기기 때문에. 왜냐면 해바라기 수정까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젠다이 선반도 곁들여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나오시면은 바로 맞은편에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3m에 2.8m 나오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쓰기에, 뭐 아이방으로 쓰기에 딱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상은 현재 지금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 있는데 책상 놓고 한쪽으로 침대 놓고 뭐 이 안쪽으로 옷장 놔도 아이가 활용하기엔 충분하시고, 뭐 성인 어른이 쓴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은 전실에서 들어와서 바로 좌측편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살짝 작은데 2.5m에 2.8m. 네, 이것도 근데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보이긴 하지만 짐이 들어오면은 아, 이 정도면은 뭐 아이 방으로 쓰기에도 괜찮다, 내 방으로 쓰기에도 괜찮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3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서재방이나 드레스룸으로 별도로 활용해서 공간 활용하는 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맞은편에는 메인 공용 욕실. 자, 여기는 공용 욕실 그리고 부부 욕실 사이즈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폭이 여기가 조금 더 넓어요. 공용 욕실이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방이 부부 욕실이랑 틀리게 여기는 블랙, 안방은 아이보리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실 같은 경우는 여기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철제로 해갖고 나와 있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키 큰 장으로 총 두 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거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가실 때 한 번 더 용모 단정한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완정역 인천 2호선 완정역 역세권에 나와 있는 정말 대단지 그런 집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때 잘 보셨나요? 네. 집 사이즈도 정말 크고 가격도 많이 인하를 해갖고 2억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입 조금 없으신 분들 그리고 부족하신 분들 여기 무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직까지는 층별 선택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빨리 집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제 집장만TV 김부장이었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 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